내일 행복할 거 오늘 당장 행복하자. 3년 있다 행복할 거 네. 조금 당겨가지고 하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달걀닭TV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구독자님들이 오셨어요. 며칠 전에 약속을 잡고 오신 건데 직영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원래는 인터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찍는 건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천에 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앙상면에 집을 지을 거고 네. 연령대 우리 50대 중반. 50대 중반. 네. 50대 중반. 원래 지금 50대 중반쯤에 귀촌을 하실 예정이셨어요? 아니요.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한 3, 4년 당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귀촌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행복할 거 오늘 당장 행복하자. 3년 있다 행복할 거 네. 조금 당겨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뭐 상황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조금 일찍 시골에 가자고 당긴 거예요. 보통 근데 저는 별로 시골에 오고 싶지 않고 남편이 막 먼저 주장을 한 쪽인데 두 분도 그러신 편이에요? 아니면 두 분 다 원하신 거예요? 네, 둘 다 합의를 본 거죠. 저희는 둘 다 시골을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무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경치 보면서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둘 다 시골에 적합해요. 적합? 혼주로 선택하신 이유가? 애초에는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율면에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땅까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천을 매입을 했다가 네, 충주도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둘 다 추구하는 게 자연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자연을 뭐 동경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합의하에 시골로 돌아가자. 앙성 온천역도 이번에 2022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바로 인천에 또 비내선이 있고 충주가 있고 뭐 관광지는 원주도 가깝고. 4월에 집 짓기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원투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예 모른다면 엄두를 못 냈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소시적에 뭐 네. 대패분 네. 일이라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라는 게 요즘 자재도 많이 올랐고 해서 인건비만 아껴도 한 50%는 아끼지 않을까. 평소에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직영 건축을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알아도 되는 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목표를 지금 몇 달 잡으신 거죠? 3개월 예정하고 있어요. 4월 달부터 3개월. 예. 딱 날씨 너무 더워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되겠죠? 지금 건축이 지금 목조, 뭐 철근 콘크리트, 경량 철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량 철거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네네. 경량 철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비도 절감이 되고 시공도 조금 편리하고 그리고 시골에다가 집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수도 있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혹시 거기에서 이제 이사를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집에다가 돈을 많이 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둘이 살 거고 그리고 막 으리으리한 집보다는 살기에 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집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희는 나이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부담보다는 그냥 시골에 가서 조금 즐기자는 거니까 경량 철골조리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가성비 그쵸 그쵸 선택을 하신 그리고 요즘 자재가 잘 나와가지고 다들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축에 대해서는 뭐 아예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 지어본 일이다 보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보다는 요즘 또 자재도 변화들이 많고 저희가 먼저 지어봤으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평수가 지금 달그랑님이 지으신 이 평수랑 경량 철골조랑 저희 취지랑 거의 맞아요. 맞아.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게 평수랑 층수 좀 알려주세요. 층수는 단층 갈 거고 스물 몇 평이죠? 28평. 맞네요. 저희랑 딱 똑같네. 그쵸 그쵸. 지붕이나 뭐 이런 모양도 저희랑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앞면만 조금 다르고 내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참고가 되네요. 4월 달부터 이제 직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은 생지경이죠. 생지경.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직영을 한다고 하면 뭐 그 골조
그다음에 뭐 기초 뭐 이런 분들 업자들 불러서 이제 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걸 직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본인이 배근도 하시고 그렇죠? 뭐 타설 이런 데 자꾸 직접 하시고 두 분이 다 하실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사를 본 적이 잘 없어요. 직접 하시는 거를 보통 직영을 해도 업자를 불러서 각 분야별로 업자를 섭외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직접 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좀 가서 디테일하게 또 진행하는 과정들을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 찾아만 오십시오.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좋죠. 그런 시행착오들을 저희는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잘하는 건 많이 나와요. 근데 시행착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너네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보통 멘붕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살아있는 그런 게 좋죠. 좀 아닐까 건축비 예산을 정확히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28평인데 한 7,500에서 8,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재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렇죠. 예전보다 지금 정확한 견적은 내보지 않았지만 한 1.5배가 뛰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를 줄이려고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거지 집을 싸게 지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중단을 다 하실 거고 그렇죠. 지붕도 이중단을 하실 거고 그렇죠. 바닥에도 XPS를 까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참고하러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나머지 이제 품이라든가 다른 뭐 건설사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랑 많이 얘기했던 디테일 시공 그렇죠. 업자들은 절대 안 해주는 그런 디테일 시공들을 직접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업자한테 맡기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단가의 집을 짓기 때문에 잘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주 돈을 많이 주면 정말 잘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직접 지으면 아까 알려주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직접 짓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집을 직접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시간도 어떻게 맞았어요. 신랑이 쉬는 시간이랑 제가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랑 맞아가지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저희 오늘 찾아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건축에서는 단열이 저는 거의 한 80%라고 보거든요. 그치. 특히나 난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두 분처럼 예비 기농기촌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공구리 치기도 전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게 저희들한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더욱더 뭐 우리도 물론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앞으로 집을 짓고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뭐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실패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맞습니다.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이제 연이어서 공사 끝나면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거니까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자연과 함께 사는 그게 계획이기도 하죠. 저희도 직영건축 이렇게 마음만 먹었지 해보지는 못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저희도 네. 자주 가서 현장 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앞으로도 두 분 모습 많이 비춰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영상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달에 시작합니다. 4월 달에 4월 초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첫 싹 뜰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